아니 일본이 쳐들어와서 망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우리를 때린다 우리가 망할 민족입니까? 안 망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애를 안 놓는 바람에 애들 장가 안 보내는 바람에 우리가 스스로 몰락하고 세계에서 사라지는 민족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야. 진리가 승리를 이길 수 있나? 진리는 전쟁의 화신이야. 진리가. 진리는 어디서 나오냐? 진리와 형제가 또 하나 있죠? 정의와 또 형제가 하나 있죠? 자유. 이게 대학에서 3대 목표로 애들을 가르쳐 안 가르쳐? 가르쳐. 진리, 정의, 자유. 이게 지상 목표로 애들을 가르치는데 이 진리와 정의는 신형제야. 그런데 언제 나오냐? 보세요. 정의는 어디서 나온다고? 법에서. 법에서. 북한 사람이 남한을 전쟁이라면 북한 사람을 치나 남한 사람을 치나? 북한의 법 때문에. 네. 남한을 치는 게 정의죠? 그런데 네. 우리가 악수할 때는 형제가 돼 보이죠? 네. 가까워 보이죠? 네. 막상 의견이 틀어져서 전쟁이 나면 서로 법과 정의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뀝니다. 바뀌죠? 네. 그러니까 이등 방문이 안중근한테 죽을 때 안중근이는 우리나라의 정의고 이등 방문은 어디의 정의야? 일본. 일본의 정의야. 일본 법에 의해서 그 사람은 장군이야. 맞죠? 네. 우두머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정의는 어디를 따라다녀? 나라의 숫자만큼 많죠? 네. 나라의 숫자만큼 많죠? 네. 그러면 죄는 뭘 죄라고 그래? 죄는 법을 어기는 걸 죄라고 그러죠? 네. 그런데 하늘에서는 법을 어기는 걸 죄라고 안 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을 하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도단 시대야. 이제 이해가죠? 네. 여러분 남한의 법을 어기면 정의가 아니고 그러면 북한의 법을 어기면 그게 정의잖아. 일본의 법을 어기면 정의잖아. 네.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쳐들어온다고 일본이 정의가 아니다 이러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들이야. 우리를 치는 자는 누구요? 일본이 아니야. 누구요? 어? 대통령도 아니야. 우리를 치는 자는 우리 자신들 뿐이에요. 우리가 가정에 어린애가 없어졌어. 마을에 어린애가 없어졌어. 교회에 어린애가 없어졌어. 절에 어린애가 오질 않아. 이런 농촌에 어린애가 없어졌네. 도시에 어린애가 없어지네. 여러분은 나라를 망하게 해놓고 뻔뻔스럽게 여기 앉아있는 거야. 맞아 맞아요. 호갱년이가 와서 25년 전에 결혼하면 1억 애 낳으면 3천만 안 주면 우리나라 망한다. 근데 그 소리 했어 안 했어? 그때 여러분들은 내보고 저런 미친놈이 어디 있냐 그랬어요. 맞아 맞아. 트럼프가 16명 중에 꼴찌할 때 대통령 나온다고 딱 MBN에 갔는데 아나운서가 나한테 질문을 하는데 앵커 보고 내가 트럼프가 미국의 희망이고 아이콘이다. 저 사람이 지금은 꼴찌지만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이렇게 미래를 한치 오차 없이 보는 자가 한민족의 대통령이 되면 세계가 통일이 되고 달라집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죄는 그러면 뭐가 죄입니까? 내가 이제 물어보는 거야. 죄가 자 법을 어긴 게 죄라는데 법을 어겨서 죄를 받는 건 이거는 북한이나 남한이나 일본은 다 달라 안 달라? 일본이 침략해서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애 낳는 여자한테 돈 5천만 원 안 주고 결혼하는 사람한테 돈 1억을 안 줬기 때문에 25년 전에 우리나라는 망하는 거야. 맞아 맞아. 아니 일본이 쳐들어와서 망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우리를 때린다 우리가 망할 민족입니까? 안 망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애를 안 놓는 바람에 애들 장가 안 보내는 바람에 우리가 스스로 몰락하고 세계에서 사라지는 민족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 먼저 돌아간 조상들한테 천추의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조상 중에 조상이 누구요? 냅니다. 맞습니다. 내가 내려온 거야.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피부와 제일 잘생긴 얼굴을 줬는데 여러분한테 한민족이 이렇게 몰락할 줄은 누가 알았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밥 먹다가 내려온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죄는 뭐야? 법을 어긴 게 죄가 아니라고 그래서 뭘 어긴 게 죄입니까? 죄는 잘 들으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잘 들으세요. 능력이 있는데도 있는데도 뭐 하는 거요? 방관하는 것이 죄야. 맞아 맞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방관하는 것이지 하지 않고 방관하는 거. 그게 죄지.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그게 죄가 아니야. 맞아 맞아요. 법은 저 정치계의 높은 사람 재벌들이 상습적으로 어기 안 어겨. 그리고 약한 사람이 어기면 잡아넣어 안 잡아넣어. 그러면 법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지키는 거야. 맞아 맞아요. 아무 때나 지킬 필요가 있어 없어? 지킬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지키는 거요. 알겠습니까? 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방관하는 것이 죄야. 여러분 꼭 알아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가 지나가다가 어떤 거지가 쓰러져 있는데 그게 아픈 사람이 있는데 그걸 고쳐주고 싶은데 그날이 무슨 날이요? 안식일이죠. 그러면 예수가 능력이 있어 없어? 병을 고쳐줄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는 있다고 나와. 그래 안 그래? 근데 예수가 아 내가 능력이 있지만 지금 교회 가는 시간이 바빠. 안 돼. 안식일을 고치면 안 돼. 지나가면은 그것이 죄라는 거야. 내 말 이해갑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가 지나가다가 사람이 쓰러져 있어. 근데 내가 골프채를 가지고 지금 인천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빨리 대만으로 저 필리핀으로 저 호주로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김포항에 한 10명이 기다리고 있어. 비행기 시간이 다 돼가. 아 그런데 이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네. 피를 철철 흘리고 있네. 근데 의사가 골프 가방을 들고 그 사람을 안 고치고 골프 치러 가버릴 때 죄가 되는 거야. 내 말 알아 몰라요? 자기가 할 수 있는데 목격자가 그걸 외면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도 사마리아 진정한 친구가 누구냐 그럴 때 누가 친구야? 자기 민족이 친구가 아니었어요. 자기 민족은 율법 지키러 지금 교회 가느라고 정신이 없이 다 가버렸어. 또 이럴라는 그런 사람을 도와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 놓고서는 이방인이 그 강도 당한 자를 구해줘 안 구해줘? 여간방에 갖다 놓고 내가 갔다 오면 돈이 모자라면 또 줄 테니까 잘 좀 보살펴 주세요.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사마리아인을 금원양으로 그걸 지키는데 유대인들이 지키나? 그 사람들이 왜 안 지키지? 요놈은 뭐 법 때문이야. 법. 법 때문이야. 알겠습니까? 율법이든 법이든 그것은 인간이 살려놓고 있는 거야. 맞아 맞아. 알겠습니까? 법과 정의와 진리와 정의와 자유는 이것이 뭐하는 짓거리들이에요 이게. 쓰잘데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이제 허갱예가 말하는 죄의 정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여러분들은 담배 먹는데 16조 우리 한민족이 술 먹는데 8조 그 돈을 없애면서 1년에 5억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집단 외면을 하고 있는 한민족이야. 맞아 맞아요. 맞아. 내가 왜 여기 왔겠어? 여러분한테 뭐 자랑하러 왔겠어요? 아니야. 뭐 대통령병에 걸린 사람이요? 아니야. 아니야. 절대 그런 데 관심 없어. 대통령이 돼야만 세계를 바꿀 수 있으니까 온 거야. 알겠습니까?